역사의 본질과 역사 공부의 필요성에서 볼 때 오늘날 역사 공부에 대한 절대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 모두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시대, 진지한 역사 공부는 더욱더 필요해졌다. 기록과 기억의 진위를 가려내고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를 즉시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 역사는 인간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. 정의가 아닌 악과 손을 잡거나 타협함으로써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다. 올바른 역사 공부가 주는 두 개의 선물은 상황 대처력과 미래 예견력이다.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다. 옳은 길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.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도 부유해지고 권력은 힘을 나누는 것이다.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. 역사책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. 창의 출판사의 성공하는 리더의 역사 공부였습니다.